참 맑아요. 고맙습니다. 저번에 보다 보면은 그냥 삶이 어떤 얘기에 팩트가 없이 조금 백지인 사람들이 있어. 네. 지금 본인이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왔을 텐데 돌아보면은 내가 저기서 쌀을 찌고 방아를 돌리고 떡을 쪄도 돌아보면 내 양손에 떡이 없는 사주야. 앞으로도 계속 그런가요? 앞으로도 그 사주로 살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낙심하고 지금 이런 점사는 아니야. 네. 지금까지 삶이 내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네. 가지면 부전이다. 보따리 풀어라. 보따리 갖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죄 받는다. 몸이 아프다. 재앙이 온다. 이게 다 누군 얘기냐? 예, 요즘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승의 말입니다. 중의 말이라고. 중팔자야. 너무 선명해. 한마디로 나는 머리를 밀고 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주라고. 차라리 이렇게 당신은 우리 같이 방어를 흔들겠다라고 해도 흔들 수 있는 사주야. 꿈자리도 선명할 수 있는 사주고, 응? 맑을 수 있는 사주고, 선명하다는 건 맑다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으로도 올수 있는 사주고, 응? 당신 옆에 항상 돌을 닦았던 조상 부리들은 어느 집안이나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신 옆에는 할머니도 아니고 돌을 닦았던 할아버지라고 할게. 아주 먼 조상이 항상 있다. 지금도 있다. 꿈에 막 그런 분들은 안 보여요? 네, 그런 건안 보이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게 불안한 꿈들을 꾸기는 해요. 그렇게다 보면 이제 꼭안 좋은 일이 그죠? 생기기는 예지몽이 딱. 해요. 네. 꿈자리가 이렇게, 그 뭐라, 애를 태우고 막 이런 꿈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 꼭안 좋은 일이 그죠? 그게 꿈자리가 선명하다? 꿈자리가 맑다. 맑으니까 선명하지. 가르쳐 주는 거야. 연애를 해도 안 된다. 상대가 아프거나, 결혼을 해도 사별을 하거나, 한마디로 결혼을 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사별을 하거나, 100번 이별을 하거나.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돌아보니,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몸은 괜찮아? 여기 자궁도 괜찮고? 뭐 아직까지 건강검진에서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팔자에 내 자식을 가질 수도 없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짝이 있어야 자식을 갖지. 아예 짝이 없는 사주인 거예요? 아니요, 100번 갈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짝은 100번 있을 수 있으나 네. 좋은 짝이 있을 수가 없어. 좋은 짝은 나한테 잘해주는 짝도 좋은 짝이겠지만 그래도 검은 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게 좋은 짝이잖아요.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누군가 만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떠나가고 아까 했잖아요. 이별한다고. 뭐 이별을 하든 사별을 하든 그죠? 그래서 항상 내 팔자에 내가 뭘 가지면 왜 자꾸 힘들고 부정이 끼지? 그래서 여성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굉장히 고역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본인은 맑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고
흐트름 없이 살았고, 솔직히 죄 짓고 안 살았다고. 남한테도 본인 자신한테도 떳떳하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쌍하다 해요. 가련하다 하고 지금. 그래서 하지만 도덕군 조상들이 옆에 쓴다고 해서 꼭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조상들이 좀 잘 끌어주면 좋은데 자꾸 본인을 돗줄에 줄을 자꾸 끄는 것 같아.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중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그분들 크게 본인한테 뭐 영향을 주고 본인은 꼭 그 길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고는 있어. 왜 내가 아 우리 집에 조상 중에 돗줄인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또 그런 인물 중에 또 하나다 보니 내 삶이 그렇구나. 연애 해봤어요? 연애 많이 했죠. 응? 네.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오래 사귀어서 한 4-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많이 한 건 아니다. 그죠? 그래도 적당히 했다. 그래도 네. 그죠? 못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연애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네. 거의 다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죠? 예. 네. 그, 이렇게 어떻게든지 제가 이제 저는 그나마 지금은 제가 돈벌이가 없지만 일생을 정말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한테 기대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저랑 만날 때는 멀쩡했는데 막상 사귀고 나면 직업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저만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상황이 꼭 반복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먹여 살려줄게 내가 너는 책임져 줄게 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좀 부모님부터 이렇게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들고 키우고 저 예쁨 받고 키우고 이런 자식이 아니라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키운 자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좀 굶주려서 누가 나 좋다 그러면 되게 마음 금방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일생을 살면서 아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갔어요 저 세상으로. 언제? 네. 올해 3월 마지막 날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돈이 없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그리고 둘이서 열심히 살며 뭐 입에 풀 치르나고 살겠지 자식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그냥 저는 돈만이 벌어오는 돈이 많으면 좋아요 상대가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고 저를 좀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눈에 술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정이라는 걸 받아본 것 같아요. 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있어서 정말 좋구나. 내 편이 생겼구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몇 살이었어요? 사람 75년생. 그래서 그냥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우리 그냥 열심히 살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다못해 나가 설거지라도 해도 밥은 안 굶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보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네, 그 말씀하시는데 와 깜짝 놀랐네. 그렇구나. 결국은 저를 만나서 그 사람이 간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본인을 만나서 간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을 만나도 명실을 짧은 사람을 만난 거지. 왜 본인을 만나서 갔겠어. 그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아프잖아. 아파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말어. 이제는 좋은 사람은 그래. 내가 그냥 딱 잘라 얘기해줄게. 만나봤다. 하지만 역시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별로잉. 네, 네. 하지만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연애하지 마. 소리가 자꾸 나와요. 네. 나도 담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한참 젊고 이쁘고 싱싱한데 외로울 거고 가뜩이나 그죠? 애정 그 결핍도 많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또 내 말을 너무 각인해서 연애하지 말고 잊지 말고 나는 그냥 남자는 있겠다 하고 살아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한참 흐르더라도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 당신이 어떻게 덕을 쌓고 사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 네.
알았죠. 그 덕은 무슨 덕일 것 같아? 베풀어야 될까요? 어, 본인은 그래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 있어야 베풀잖아요. 없어. 네, 없어요. 그죠? 네, 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도 돈도. 네, 근데 이제 없는 정도가 먹고 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양손을 다 놓고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네, 생계가 지금 힘들 정도로 그렇죠? 지금 돈이 없어. 양손 놓고 있지. 네. 내가 찝어줄게. 본인 같은 사주를 딱 내가 많이 얘기해줘. 그냥 관밥을 먹고 살면 참 좋은 사주다. 어떤 밥이요? 나랏밥. 나랏밥이요. 그 속이 본인한테는 안전한 곳이다. 안정적인 직업이다 하겠지만 본인한테는 안전한 곳이기도 해. 네. 그래서 하지만 내가 지금은 공부해서 뭐 공무원 돼갖고 뭐 그것도 쉽지도 않을 거고, 그죠? 하지만은 반공무원이라도 하고 살아.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거 따서, 나는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일을 좀 연두했으면 좋겠어. 아. 그냥 그거 봉사하는 거잖아요. 나도 먹고 살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조금 덕이 쌓이고 복이 들어올 거야.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당미, 아, 남자 결혼, 아니요, 100%는 아니에요. 점사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인생사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또 바뀌어. 왜?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만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만나봐야, 코앞에 만나봐야 또 그 놈이고 또 저 놈이고 또 사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좋았던 사람 찾다가 나중에 맨날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할게 보여.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잊고 내 생에 그냥 남자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복지적 일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잖아. 그치? 그래서 꾸준히 있다 보면 어떤 좋은 사람 본인을 알아보고 그 집 자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잖아. 그 집 조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집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당신 같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인상도 좋고 심성도 착하고 그런 우연이 오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네. 누군가, 그게 복이야. 알았지? 네. 차라리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 그럼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복지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네. 그런 덕을 쌓을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야. 당신 이대로 갔다 보면은 당신도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똑똑하다고 세상에 다 잘 살아지는 것은 아니잖아. 뭔가 덕도 있고 복도 와야 되고 인복도 있어야 되는데 인복이 너무 없어. 부모점부터 없단 말이야, 본인 말대로. 그래서 없는 인복을 내가 어떻게 또 찾겠어. 찾으면 더 없어. 그냥 내가 인복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지. 택시를 잡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택시는 광장이요. 아니야, 길바닥에서 있으면 택시도 지나가요. 꼬대기 오냐면 있진 않잖아. 네. 예. 좀 나, 예. 차가 다니는 길바닥에 서 있어야지. 네네. 그죠? 네. 예, 그래야 택시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바닥처럼 범주는 넓어. 꼭 택시 정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꼭 노인, 요양원, 뭐 복지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복지라는, 돌봄이라는. 네. 차라리 매워서 내가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이렇게 관 썼으면 처음부터 좋았어요. 나랏밥이 항상 당신의 그런 중사주를 좀 눌러주거든요. 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내가 보면 좀 힘드니 지금은 그런 비슷한 형태의 복지 형태로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은 반드시 덕이 쌓이고 이제 그 덕이 복으로 모여들 것이다. 알았죠? 네. 그러면 좋은 사람도 훗날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네. 본인도 그때서야 크게 욕심을 갖고 막 독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네. 하지만 고생한 만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 늦었어도 남들보다 더 빨리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곳에 서 있으라는 얘기야. 네. 알았죠?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밥 세끼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밥 세끼 못 먹고 사는 세상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밥 먹는 거 단순하게 밥은 먹으면서 그런 쪽 일을 찾아봐. 부동산 일은 하지 마라. 네.
네, 그 부동산은 이제는 안할 건데요. 제가 그 손해평가사 시험이 이번 달 말에 마지막 날에 있어요. 8월 31일 날인데 그것도 결국은 정부가, 정부 나랏밥 반 공무원처럼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좀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예, 네, 그게 괜찮다. 재해받은, 자연재해 농민들 이제 그래. 보험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손해보험처럼 네네. 가가지고 평가해 주는 거 아니야? 네네네. 괜찮다. 괜찮, 그것도 도와주고 그게 걷어주는 거. 붙을 수 있을까요, 시험이? 지금 이달 말인데, 이달 말이야? 네, 마지막 날이에요. 8월 31일 날. 그래도 본인이 과거는 있어요. 과거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야. 자영업자로. 네. 내가 보기엔 좋은 소식이 있겠다. 아, 붙으면은 그쪽으로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아까 했잖아요. 차가 다니는 길은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복지관. 그것도 하나의 도움줄이잖아. 형태가. 돈은 받지만. 나도 돈은 받아요. 하지만 형태가 봉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돈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죠? 나도 밥 먹고 살아야지. 본인도 밥 먹고 살게 해줘야 남을 평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태가, 베풉니다잉.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언제 본다고 시험? 8월 31일 날이요. 합격하면 나한테 문자 보내요. 내 전화번호, 적어가요. 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신청했으면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해가지고, 꼭 전해줘요.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붙을 거야. 붙는다. 내가 붙는다 하고 해서 100이라고 내가 과장하진 않을게. 인간 노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을 안 하거든. 근데 본인 노력했다. 알았죠? 그래서 붙는다. 알았죠? 운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붙는다. 근데 운도 딴다. 그래서 붙는다. 알았죠? 그래서 요번에 그거 해가지고 하고 좀 사별해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상처가 깊을 거야. 그냥 빨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 빨리 털어. 좋았던 기억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털어. 잘 보내주고, 지금도, 그죠? 아유, 나도 울컥 한 자리야.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아팠다가 준비를 하고 갔으면 너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출장 갔다가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죽지도 못했어요. 거기 출장을 갔는데 그 비행기 이제 기압이 뭐가 영향을 받았는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나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외국 나갈 일 없어 여권도 없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육아랑도 못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부인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육아랑도 못 봤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을 납골당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다 뿌린 상태였기 때문에 가볼 수 있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본 내가 것도 아까 뭐라 아니고. 그랬어?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래서 흔적도 없지. 가끔 가다가도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지, 당연하지. 갔다 올게 이제 내일이면 오는데 오늘 죽은 거예요. 내일이면 한국에 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싫어서 너무 그냥 핑계 죽었다고 핑계를 대고 어디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어느 날은 또 미친 사람처럼요. 생각이 들었다가 언젠 어느 날엔 또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막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지 못하겠어요. 그죠? 시간이 약이지. 시간이 약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고, 본인 만나서 그렇게 된거 아니고, 알았죠? 내 탓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서 내 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 하지만, 무당이 얘기해 줄게. 본인 탓은 1도 없다. 그러니까, 명 짧은 사람 만난 거야, 아이? 본인이 비행기 타라고 떠민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내 보기 여기까지구나. 그 사람도 그냥 거기서 그냥 좋은 모습으로 잘 있다가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고. 생일날 이제 절에 갔다 오기는 했거든요. 이 사람 생일날 절에 한번 가서 살을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자 좋은데 잘 갔겠죠? 그럼
잘 갔어. 왜냐면 뭐 안 갔다, 방해를 한다, 서 있다 그러면 아까 약간 조성 두 분 봤는데 코앞에 죽은 애인은 못 봤을까? 그죠? 그러니까 잘 갔다. 알았지? 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니까 그 시간을 썩히지 말고. 네. 알았죠? 지금처럼 공부했잖아. 합격하면은 훌훌 털어. 알았지? 네. 털고 다시 시작하고 항상 이제는 남자 조심하고. 네. 응? 멀쩡하니까 또 남자들이 또 딸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는 되게 잘 따르는 편이에요. 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잘 따는 편이고 좋지 않았고 네. 좋았던 사람도 또 이렇게 갔으니 똑같이 좋은 사람이 로또 두 번 맞을 확률이 있어? 있긴 있어도 더 희박하지? 네. 그죠? 네. 그래서 예, 당신한테 이 사람은 이 시간은 당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은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로또 같은 시간이었어. 네. 그래서 간직해. 두 번 바라지 말고. 하지만 이런 시간은 바라지 않고 내가 묵묵히 행복을 살고 있을 때, 내 시간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그런 길에 서 있으면 우연히 또 오는 거야. 알았죠? 두 번 로또 맞으신 분들도 우연히 맞는 거야. 또 맞아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본다. 알았죠?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응. 그 지금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 발표가 11월 달에 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못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어차피 먹고 살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원하는 쪽에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제가 지금 8월 달 시험이 이제 있어서 8월 달에는 일을 안 할 건데요. 시험 공부만 할 건데 9월 달에는 취업이 돼야 이제 진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9월 달에 취업을 못하면 아예 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그나마 6개월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일이 좀 들어올까요?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어. 네. 어? 만약에 정일이 없으면 네. 어디가 알바라도 해. 알았어요? 네네. 찾으면 많아. 네네. 알았죠? 네. 그래서 입에 거미 지칠 일은 없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세상도 아니고 본인이 그만큼 못난 사람도 아니야.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입에 거미줄 친다고 해도 누가 믿지도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쫄지 마라. 나의 목표가 저기 있고 그 목표에 가려고 하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네. 불행한 것도 아니다. 내가 간다고 했으니 거기를. 네. 그죠? 그럼 그 중간을 잘 땜질하자. 아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굶는데? 그런 생각보다 잘 땜질하자. 알았죠? 네네. 네, 거기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땜질 된다야. 그런 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성실한 사람이. 알았죠? 아니, 나이를 잡고 먹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하는 거에 진짜 걱정이 없었거든요. 뭘 하면 못 먹고 살겠어 이랬는데 점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 나이 제한이 막 생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원서를 넣어도. 그러니까 막 이제 점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네, 하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고지까지 갈 수 있고 코앞에 네. 있어요. 11월이 됐으니까 네. 내년에 취업이 되더라도 어쨌든 합격하면 고지잖아요. 네. 네. 갈 수 있고 또 거기 가게 되면 잘 될 거다. 일적으로 면에서는 또 자기하고 잘 맞고 네. 그러니까 중간 땜질은 잘 즐겁게 해봐. 네. 알았죠? 네. 끝까지 볼게요. 네. 아무튼 힘내요. 네. 네. 네.